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우리 정부의 9.19 군사비 파기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평화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강원도 철원에서 화해와 평화의 교회 기공 예배를 드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강경 원칙을 고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여전히 평화를 염원하며 기도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그동안 꾸준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기장총회가 주도해 진행해온 월요기도회는 이제 300회를 넘어섰고 지난 2020년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평화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왔던 기장총회가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 건축을 위한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공예배에는 기장총회 구성원들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기공예배에서 설교한 김상근 목사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우리나라의 9.19 군사합의 파기로 한반도 현실이 다시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용서할 수 없는 너까지 사랑하라 입니다. 내가, 우리가, 기장이, 여러분이 그 사랑실은 맨 앞에 서겠다고 우리 함께 선언하십시다. 기장총회는 선언문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을 일으키는 모든 세력에 반대하며 참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기도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상권 총회장 역시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남과 북이 조화를 이루는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국경선에 세워지는 화해와 평화 교회에서 우리 민족의 정의가 용솟음치게 합시다.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합시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기장총회가 강원도 철원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건축하려는 이유는 이 지역이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민감한 지역인 만큼 여기에 교회를 건축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겁니다. 기장총회는 지난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화해와 평화의 교회 건축을 결의하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660제곱미터 대지 위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장총회는 이 교회를 평화를 위한 순례자들의 쉼터와 평화교육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평화를 향한 한국교회의 기도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